하나 둘 셋. 이번에 저는 크리에이티브 포스의 밤이라는 행사에 다녀왔어요. 제가 SBA 크리에이티브 포스라는 곳에 2019년 코비가 셔널드 형들 덕에 알게 돼가지고 3년째 소속되어 있는데, 코로나의 여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미국 준비를 하느라 대전에 있기도 했고 미국에 또 얼마 전에 다녀오고 하면서 행사 참여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행사는 용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렸었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오시고 SBA 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도 오시고 100분이 넘는 크리에이티브 포스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모이셔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님께서 그런 서울시 시정 강연 같은 것들을 해주셔가지고 1시간 가량 서울시에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뭐 보통 원래 그런 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훈화 말씀은 원래 좀 보통 지루한 경우가 많은데,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제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제가 좀 흥미로운 그런 주제였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뭐 질문과 답변 시간에 SBA 사장님께서 그리고 한 크리에이터 분께서 되게 좋은 제안 같은 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를 대표해서 저희에게 되게 필요한 그런 제안 같은 거를 또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되게 흔쾌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어쨌든 이게 소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품 행사, 축하 공연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되게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경품을 많이 받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받지 못하고 아쉬운데, 뭐 다음에 또 이런 행사 가다 보면 언젠가 저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하 공연도 되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었고, 직원분들께서 너무 고생한 게 티가 많이 났어요. 일단 이 잠바 다 맞추고 크리에이터 명찰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하셨는 것 같은데, 이제 김익수 책임님과 또 다른 직원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못 보고 있었는데 여기 또 오니까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또 몇 분이 또 계셔가지고 인사를 또 나눠서 너무 좋았고, 같은 테이블에 또 옆에 다른 뭐 크리에이터 분들 또 이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뭐 되게 네트워킹적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영상 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고, 또 행사에 올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도 있으셨다면 행사 너무 즐거웠으니까 오시길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올라올지 연초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힙합 보부상 채널로 그리고 나도 했다 인마를 통해서 미국 영상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의 도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Let's go!